자, 두 번째 종목은 휴젤입니다. 뭐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378억 원 높은 성과를 나타내면서 좋은 성적표를 나타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점검해 주실까요? 네. 휴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지속적입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주가도 상당히 지금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그동안 주가를 눌렀었던 그 균주 논란도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일단락이 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슈도 역시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전혀 주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 없고 우리 현실화될 가능성도 극히 낮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에 투자할 때 뭔가 제한된 요소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가 하락 요인들이 사실 균주와 그 경영권 분쟁 관련이었는데 이두 가지가 모두 사실상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요. 이렇게 되면 다시 높은 수익성이 부각이 되겠죠. 그리고 지속적인 고속 성장이 또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도 홀딩하면서 좀 지켜볼 전망이고요. 잠깐 수급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들 기관들 특히나 연기금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데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 그리고 그 금융투자 보험들이 골고루 지금 들어와주면서 역시 외국인 기관들이 같이 지금 이 종목을 잡아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수급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지속 홀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